대종사께서 평소 해오신 생과 사에 대한 말씀 및 종단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있지만 상좌 스님들에 대한 당부 등 개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종단에 대한 당부 및 칠장사에 타고 가신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와 연관된 내용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먼저 총무원장 스님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행자들에게 전법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상월 선언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칠장사 복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역씩 출연해서 토구를 복원해 주도록 2025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언장 공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그 오늘 공개된 그 유언장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제가 주목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대불교 윤호석 기자입니다. 우선 그 거처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장의 유언장 가운데 혹시 수신 공양과 관련된 혹시 배경이나 이런 내용도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소신 공양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셨던 어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당신이 머무르셨던 은정 불교 문화재단 숙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신이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마치시고 3월 달에 마치시고 지인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가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어디 어디에서 거기를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게 지인들이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그 말을 들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저녁에 그것이 기억나서 그 숙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그 장소를 열어보니 유언장이 이와 같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말을 아샤트데이 예. 황혜순 기자입니다. 예.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어디 어디를 찾아보라고 했던 분들은 그 자승 스님의 제자분이 상자분들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어른 스님들하고 같이 계셨던 건가요? 어른 스님들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상자분도 포함? 상자분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예. 예. 뉴피스 이스틴 기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게 총 몇 장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한 10여 장 정도는 발견된 것으로. 그 버스 안에서 아니죠. 당신이 타고 가셨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메모는 그 유언장이라기보다 이제 소신 공양 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내용.
예, 이상으로 오늘 언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